무릎 관절은 신체 관절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을 지탱하는 부위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이 연골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격렬한 운동으로 다치게 되면 무릎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무릎 관절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데요. 부서진 연골 조각이 관절 내에 남아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손상된 연골을 보완하기 위해 관절의 가장자리에 돌기처럼 뼈가 불규칙적으로 생겨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이 더 진행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극심해지고 이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윤활액이 분비되면서 관절이 붓고 열이 나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하기 쉽지만 통증은 관절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고 연골을 재생시키면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 관절센터에서는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천수근 성분을 포함한 경혈 주입용 한약, 신바로 약침을 통증 부위에 직접 주입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붓기와 열감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여줍니다. 벌에서 추출한 봉독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봉침 역시 통증 유발 유전자를 억제해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무릎이 심하게 굳어 움직이지 못할 때는 침을 꽂은 채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 동작침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동작침은 연골 주변 조직을 자극하여 관절 내 윤활액 분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무릎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 시술 즉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관절 치료 한약인 관절고와 관절 환해 효과는 SCI급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 관절 운동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관절의 변형을 막아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무릎의 운동을 회복시켜주는 동작침, 염증을 없애주는 봉약침,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관절 치료 한약으로 수술 없이 통증은 잡고 관절은 부드럽게 하여 무릎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